안녕하세요, 롯투우입니다. 어제 끝까지 영국에 있다가 지금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왔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전망이 좋다는 뜻의 벨베딜의 궁전은 말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또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으며 터키스, 유디트 아이 등의 그림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지금은 비엔나, 빈의 셴부르 궁전에 와 있습니다. 입장권 자체는 한 사람당 14.2유로 정도 되고, 그 입장권 티켓을 사는데 가니까 중국어하고 한국어로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궁전이었고요. 여기는 베르사유 궁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경쟁 구도의 형태로 만들어진 궁전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구도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매력이 있고 각자의 그 좀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셴부르 궁전의 특징은 저기 위에 올라 하는 언덕에서 옛날에 뭐 왕이 연회를 열었다고 하고 뭐 그 경치를 보면서 그런 느낌인 반면에, 베르사유 궁전은 사냥할 수 있을 정도로 막 넓은 그런, 그리고 더 호화로운 그런 분위기? 뭐 어쨌든 셴부르 궁전이었고요. 욜로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